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와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영양사 위생사 면허 및 보건교육사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코스워크로 공중보건학 여섯 번째 시간 만성질환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10대 사인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종합적으로 볼때 악성 신생물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악성 신생물은 우리가 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몇년 전만 해도 뇌혈관 질환이 2위였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심장질환이 2위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4위를 폐렴이 차지하고 있고, 고의적 자해 자살이라는 거죠. 가 5위, 당뇨병,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이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성하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기도가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눠지죠. 상기도는 코를 통해서 허파 입구까지 가는 거고, 하기도는 이제 우리가 허파과리라고 하죠. 허파과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하기도가 되겠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별로 구분을 해보면 남자는 악성 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계 질환, 폐렴, 자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간질환이 올라오죠.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간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뇨병, 이거는 이제 생활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추락. 이렇게 이제, 이 운수사고는 교통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락은, 뭐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작업장에서 추락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빙판에서 넘어지셨을 때, 만약에 이제 대퇴부가 이제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경우 10명 중에 한 명이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자는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폐렴, 당뇨병, 고혈압 관련, 알츠하이머병, 자살, 만성하기도 질환, 폐혈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 폐혈증은, 예를 들자면, 뭐에 찔렸을 때 피부를, 뭐, 심지어는 뭐 장미 그 꽃꽂이를 하면서 그 가시에 찔린다든지 이럴 때에도 자칫 폐혈증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연령별 1위를 보면 10대 미만은 암, 10대는 자살, 20대 자살, 30대 자살, 40대 이상 암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0대, 20대, 30대는 통상적으로 암이 발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시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암이 그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연령별 2위를 보면 20대 이하는 운수, 즉 교통사고, 30대는 암, 40, 50대는 자살, 60대 이상은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이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그 다음에 당뇨병, 그 다음에 이제 간질환의 일부, 만성하기도 질환의 일부,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의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성 질환, 이것이 모두 뭐와 관련된다? 만성질환과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이 죽는 사인에, 그러니까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참고로 이제 그 잠깐 살펴보면 이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지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수렵 어로 시절에는 어떤 병이 위주였었냐면 물리적 손상이 위주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또는 그 동물을 쫓아가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다른 부족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하는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산업 사회까지 긴 시간에 주로 무엇 때문에 이제 죽게 되냐면 세균 때문에 죽죠. 그런데 현대에는 뭐가 지금 제일 그 사망 원인을 위협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만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자, 수렵 어로 시대부터 이 산업 혁명 시대까지 이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아가 사실은 제일 심각한 그 사망 원인 내 기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먹는 것이 넘쳐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영양 과잉에 의해서 이제 질환이 생기는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의 개요를 한번 볼 건데요. 실제 그 만성질환의 그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보건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및 환경위생의 향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식생활과 문화 수준의 향상이 그 영양 결핍성 질병을 감소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만성병, 만성 퇴행성 질병이 과거의 감염병이 차지하던 그 사망률을 얘네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발생률이 낮고 유병률이 높은 감염병이 바로 만성질환병이다. 급성 감염병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발병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죠. 그런데 만성질환은 발병은 심할 경우는 20년, 30년 걸려야 발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병률이 낮은 대신에 그 대신에 한번 환자가 되면 완치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만성질환은. 그래서 유병률이 아주 높아져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아주 곤란한 게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이 진행돼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성질환의 특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이 시간 맨 마지막 쪽에 가보면 예방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 완전히 간의 기능 자체가 안될 때, 폐암이다. 숨을 도저히 쉴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는 자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중년층과 노년층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었는데 그 전에는 지금은 소아도 발병을 해요. 이 만성질환 관련된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만성질환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나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살펴볼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만성질환의 종류를 살펴보면 결핵, 나병, 성병, 트라코마,
그 다음에 에이즈,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대사성 질환 관련된 것이 더 급해요. 지금 얘기한 것보다. 이제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만성질환의 예방대책을 보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하고 성인병 검진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이동검진반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조절 문제, 그 다음에 강한 육체 노동과 자극의 감소, 적당한 운동과 휴식, 여행과 취미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성 질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관리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 첫째로 정기 건강검진, 많은 사람을 검진해서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이제 이 시간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정기점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발병 위험이 높은 질병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 이제 검진을 받게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발견을 하게 하는 것이 관리 원칙에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화를 예방하는 것이 이제 또한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관리 원칙, 관리 방법으로는 정기검진, 조기 발견, 만성화 예방, 이세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로 얘기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강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감염성, 우리가 특이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감염성 질환과 특이성 질환은 같은 말이죠. 질환의 관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감염성 질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대사성 질환 쪽은 지금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부터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까지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결핵. 결핵은 튜베르큘로시스라고 하는 거죠. 병원체는 마이코박테리움 튜베르 클로시스가 병원체인데요. 1882년에 알 코흐, 독일 사람이죠.가 이 균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결핵은 사람 형인 인형, 소 형인 우형, 새 형인 조형,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소에게 발견되는 형이 지금 문제예요. 얘가 이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결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병원소는 감염된 사람과 소라고 볼수 있고요. 전파 양식은 폐결핵. 폐결핵을 이제 전염 감염시키는 것은 객담과 비말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결핵, 이거는 소변. 그다음에 장결핵, 이거는 대변이죠, 분변. 그다음에 이제 소의 경우에 소 분변이나 우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유를 통해서. 우리가 파스테르에 의한 저온살균법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니까. 물론 이제 지금 상업적으로는 저온살균보다 초고온살균을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원래 저온살균이 기본인 거죠. 이 저온살균의 그 기준이 되는 온도, 그러니까 살균을 하는 온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이 소의 결핵균을 죽이는 온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살균을 몇도 이상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5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30분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온도는 무슨 온도? 30분간 그 온도 이상에서 우유를 덮였을 경우에 누가 죽는다? 소의 결핵균이 죽는다라는 목표로
저온살균의 온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전파 침입의 방법은 비말 감염, 우유 감염, 오염 식기 감염, 오염 식품 감염이 있고, 예방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결핵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감염원의 제거, 감염 경로의 차단, 그리고 이제 그 거꾸로 병원 소들 지금 숙주죠. 예, 면역 증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통해서 결핵 감염 유무를 판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 대한 판독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하면 0.1ml 희석액 이걸 피내 주사해서 48 내지 72시간 후 판독을 하죠. 우리가 그 불주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4ml 이하일 경우 음성 BC 접종을 해서 이제 예방 주사를 맞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성으로 의심되는 환자 또5 내지 9ml 이하 음성으로 간주되는 환자는 재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ml 이상일 경우에는 양성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거죠. X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ray 직찰을 하고, 정밀검사, 객단검사를 하는 순서를 거쳐서 최종, 질환으로 이환됐는지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G 예방접종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 얘기하는 거죠. 생후 4주에 기본 접종을 하고 추가 접종은 없습니다.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집단검진의 순서를 보면 성인은 엑스레이 관찰, 엑스레이 직찰, 정밀검사, 객단검사의 순서로 어린이는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직찰을 바로 하고 정밀검사, 객단검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센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프로지, 한센스 디지즈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가 병원체예요. 간균으로 항상성이고 그램 양성균입니다. 병원소는 환자, 유일하게 환자만이 한센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파는 피부나 점막의 손상으로 침입 또는 비말 감염에 의한 직접 전파가 전파의 유일한 경로입니다. 잠복기는 2 내지 10년, 최단으로 현재 보고된 건 7개월에 감염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DDS, 3개월 치료로 감염력이 감소되고 진단법은 레프로민 반응을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레프로민 반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피부 말초신경이 손상을 하는 만성 감염병이다. 그래서 팔다리까지는 안 가지만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런 것들은 다 녹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너리얼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죠. 종류는 매독, 임질, 연성하감, 또 이제 서해임파 유가종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보면 매독은 시필리스라고 하죠. 잠복기가 10일 내지 10주, 평균 3주 정도 되고요. 임질은 고노레아라고 얘기하죠. 잠복기가 3 내지 9일, 평균 2, 3일입니다. 연성하감은 캔크로이드라고 하죠. 잠복기 3 내지 5일, 24시간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성병으로 알려져 있는 서해임파 유가종증. 서해임파가 뭐죠? 우리가 사타구니를 서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림프선이 있죠. 림프를 우리가 임파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유가종증이 이제 제4의 성병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색출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진단하는 역할, 그리고 환자를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보건교육을
강조하는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실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지금 이제 그 외관상 없어졌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제 그뭐 청량리 588 골목이라든지 뭐 인천의 뭐 옐로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 그 매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하던 데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한 보건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형 간염을 한번 살펴보면, 헤페티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특징은 감염된 사람은 치료가 안 되고 만성으로 이환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B형 간염의 감염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결핵도 우리나라가 우리가 얘기하는 중선진국 중에서 1위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간암들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체는 헤파티티스 바이러스 B형이 바로 B형 바이러스다. 이거는 DNA 바이러스예요. 병원소는 환자 및 복균자가 되겠고 전파 경로는 주로 환자의 혈액, 침, 정액, 질 분비물 등의 오염된 주사기나 면도날, 성접촉 등으로 전파가 되고 잠복기는 평균 2, 3개월. 증상은 피로감, 식욕감퇴, 발열, 오한, 심한 경우 황달 등이 올수 있어요. 감수성은 혈액취급 의료 종사자, 혈액제제 수혈자, 남성 동성연애자, 약물 중독자, 수용소, 집단생활 등 감염기가 많은 그런 쪽에서 이제 잠염 감염 후에 면역력을 획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그 예방대책은 특별한 치료약은 없어요.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획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지금 전국 보건소에서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좀 까다로운 게 3차까지 해야 되는데 1차 접종 후에 28일 이후 이제 2차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0일 이후에 3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 즉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다 탈락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신경 써서 비형 간염 꼭어그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접종까지 끝난 뒤에 항체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검사는 사실은 이제 해서 항체 검사가 안 되면은 한번더 3차까지 맞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3차는 접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 우리가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81년 주 페포자충폐렴이라는 기희 감염에 걸린 남성 동성 연애자로부터 이제 보고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국 선원, 해외 거주자, 수혈받은 감염자뿐만 아니라 성접촉, 마약주사 공동사용자, 수혈 혈액제제로 전파가 됐어요. 특히 이 그러니까 수혈에 한한 혈액으로 이게 전파가 됐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1987년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정으로 제3군 감염병으로 현재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게 에이즈 양성 반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균자뿐만이 아니고 는그 집단급식소에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병원체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예요. 휴먼 이뮤니 도피시언시 바이러스라고 해서 HIV라고 표현을 하죠. 병원소는 환자 및 복균자, 즉 HIV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의 주 폐자충 폐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카포시 육종의 증상자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소가 될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파 경로를 보면 주로 환자와 감염자의 혈액, 타액, 정액, 눈물, 모유, 소변 등으로 전파가 된다. 잠복기는 평균 6개월 내지 7년 정도예요. 감수성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로 남자 20 내지 49세의 중년층, 백인 쪽에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 대책은 건전한 성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한 철저한 검사. 이거는 뭐 사실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죠. 환자와 감염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에 대한 소독에 대한 철저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별 검사 방법을 보면 이제 질환별 검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센병은 레프로민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티푸스는 위덜 테스트를 통해서, 결핵은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통해서, 디프테리아 검사는 식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생화학 동정 검사는 큐블레이스 테스트를 통해서, 성홍열은 디크 테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곧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감염성 특이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감염성, 비특이성에 대한 질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감염성 즉 비특이성 질환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생활습관성 질환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이 앞에 지금 서 살펴본 감염성 또는 특이성 질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비감염성, 비특이성 질환이 너무나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성, 특이성 질환들이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조심해야 될 거에서 멀어져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중요성 측면으로 볼때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감염성이든 비감염성이든 다 중요한 상황이고요. 단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감염성 질환이 이제 이완되게 되고. 비감염성 질환을 한번 이완되면 완치가 거의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감염성 질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유전적인 소인, 물리화학적 요인, 개인 특이적 만성 질환, 다인적인 경우 대부분 만성퇴행성, 신생물성, 대사성, 잠복성 특징으로 생활습관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비감염성,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적 성질이 대단히 크게 좌우를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나 보다 원천적인 거는 유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슬프지만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종류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대사이장 증후군, 뇌졸중, 허혈성 심장 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동맥경화, 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고혈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수축기 혈압을 120 밀리미터 Hg, Hg는 수은이에요. 수은으로 우리가 지금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혈압기를 이렇게 세우고
세우고 이제 눈금을 보는데 그 눈금을 볼때그 은색으로 그 눈금이 올라가죠. 바가 올라가죠. 그게 수은이에요. 이 수은이 몇 밀리미터가 올라가느냐를 이제 그 압력에 의한 밀려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재는 거죠. 그 수축계 120 밀리미터 Hg 미만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하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만입니다.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80 밀리미터 Hg 미만이어야 돼요. 이게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라는 게 뭐죠? 양쪽이 다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0 수축기에 120 미만이고 그 다음에 확장기에 80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 수축기에는 120인데 그 확장기에는 85다. 그러면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하도 아니고 미만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실제 이제 140 여기가 140이고 여기가 90. 물론 다 미만이에요. 이때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고 고혈압 1기에는 여기가 160, 여기가 100 미만일 때, 그리고 이제 2기는 이제 160 이상, 그리고 100 이상일 때 이제 2기가 되겠습니다. 다 이상을 따질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미만을 따질 때는 양쪽이 다 미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제 그 고위험군을 살펴보면 고혈압 전 단계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1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2개월까지 생활습관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약물 치료에다가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의 발생 원인을 이제 좀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유전 문제죠. 가족력이 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 이게 있는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심장의 좌심실에서 이제 어디죠 이제 신체 전체로 피를 쫙 내보내죠. 그 내보내는 압력을 이제 지금 우리가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압력이 높은 것이 고혈압이죠. 그런데 그 압력이 높은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무지하게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게 신축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얘가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압력을 얘가 버텨주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좁아지거나 이렇게 좁아지거나 또는 얘가 탄력을 잃어가지고 신축적으로 늘어나질 못함으로써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어쨌든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지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흐르는 이 이제 지금 혈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흐르는 이 피가 끈적끈적한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제 끈적끈적한 피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높은 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당분이라든지 설탕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이제 영양분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제일 흔한 케이스요. 고지혈증에. 그래서 이제 이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후 노년층. 이제 오래 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하고 폐경 이후의 여성이. 그 다음에 이제 식사성 요인으로 보면
그 소듐,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예, 소듐이 많이 축적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질, 그 다음에 알코올, 우리 과잉 섭취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칼륨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마그네슘, 칼슘이 섭취 부족일 때. 그러니까, 소듐, 나트륨이나 지방, 알코올은 과잉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칼륨, 포타슘이라는 칼륨,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칼슘의 섭취가 부족했을 때, 고혈압 발생이 쉬워진다. 약물 요인으로는 이제 경구 피임약을 지나치게, 그 다음에 제산제를 지나치게, 항염제, 식욕 억제제, 지나치게 이제 썼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방 대책으로는 가능한 한 체중이 정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되거든. 우리가 체중은 좀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뚱뚱한 사람의 체중과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다른 사람보다 막 훨씬 많아서 그 체격이 좋은 사람의 체중이 똑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살이 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 그건 이제 문제가 있지만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아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는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분들은 체중 관리와 비만도에 대한 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분 섭취를 줄이고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죠? 소금. 물론 이 소듐, 나트륨이 소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일 흔한 게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량을 줄이는 거를 과다한 지방질을 제한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금연, 절주, 운동, 휴식 등 건전한 습관을 생활화하고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론 두 번째로 당뇨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공복시 혈당이 99 이하, 공복시 99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00 미만인 거죠. 100 미만이나 99 이하나 같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당뇨병 전기는 100 이상 125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6이 공복 혈당이 126이 넘으면 일단 당뇨병이에요. 그 다음에 식후 당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정상인 사람 139 이하예요. 당뇨병 전 단계는 140 내지 199. 당뇨병으로 확정되는 것은 200 이상일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후 당부하 검사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공복시 혈당만 일단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원인은 주로 이제 고령, 비만, 특히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 억제제, 이뇨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당뇨병이 발병될 수 있고요. 임신성 당뇨, 임신이 이 당뇨에 대단히 큰 원인이거든요. 근데 임신성 당뇨의 한70% 이상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이제 출산 이후에 임신 시에 당뇨병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 20, 30%가 그냥 당뇨병으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가 발견이 되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당뇨병은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누는데, 1형은 인슐린 의존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형은 비의존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슐린 의존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생기지를 않는 병이에요. 이게 일종의 오리지널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생기는 거는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슐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이비 당뇨병인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의 최소한 90% 이상이 2형이에요. 이제 그 1형 그 인슐린 의존형 1형 그 당뇨병은 35세 이전, 특히 청소년기에 발병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소아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이제 그 대처법은 인슐린을 강제로 투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반해서 인슐린 비의존형,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게 이제 만성질환, 네, 비특이성 만성질환인 거죠. 응은 식이요법, 생활습관, 스트레스 감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1형 당뇨는 청소년 당뇨, 소아 당뇨, 인슐린 의존형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시기는 보통 30대 이전에 옵니다. 물론 30대 이후에도 올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때도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형태는 1형 당뇨는 급하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형성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끊어져 버려요. 예를 들자면은 내동 잘 살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인슐린이 하나도 분비가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빈도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10% 정도예요.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케톤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케톤증은 뭐냐면 혈액 안으로 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 당이 왜 들어와야 되냐 들어오냐면 먹은 음식을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 소화가 다 끝나면 흡수를 하죠. 그 흡수를 하면 피 속에 당이 들어오죠. 그럼 그 당을 그 혈관을 통해서 몸 전체로 쭉 흘려보내면서 세포한테 당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에서 에너지 발생을 시키죠. 그런데 혈관까지 들어온 당이 세포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지금 인슐린 문제인 거예요. 이 인슐린 작용을 안하 또는 인슐린이 없음으로써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로 넘겨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포로 당이 들어오질 않으면 케톤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원래 심장과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런데 혈관 안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오질 않으면 심장이나 뇌가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케톤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켜서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비상수단으로 쓰게 돼요. 원래는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비상수단으로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입에서 아세톤 냄새가 막 팍팍 풍기죠. 케톤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이 왜 발생하냐면은 혈관에서 세포로 당이 이제 밀어 보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놔야 돼요. 1형 당뇨는 평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체중을 보면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상태예요. 치료는 물론 식이요법을 해야 되지만 운동요법하고 인슐린, 특히 인슐린 요법이 필요해요. 2형 당뇨는 우리가 성인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32세 이후 오는데 요즘엔 이 연령이 쭉 내려가서 지금 초등학생까지 발생해요. 지금은. 그리고 그 진행이 서서히 진행돼요. 어느 날 갑자기 2형 당뇨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 형성 능력은 통상적으로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요. 인슐린이 혈관에 딱 들어가도
혈관에 들어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걸 안 해요. 그 세포로 이 당을 밀어붙이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전체 환자의 85 내지 90%, 통상 지금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케톤증은 2형 당뇨는 거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인슐린에 민감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여튼 일부는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이 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인슐린 주사는 20 내지 30%, 그러니까 2형 당뇨의 20 내지 30%에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 비만 상태예요. 한국 당뇨병 환자의 80%는 비만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경구용 혈당 강화제, 인슐린요법 등이 사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경기를 일으키는 입장인데 콜레스테롤은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안 하거나 또는 이제 영양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을 때이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일단 콜레스테롤 종류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크게 네 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나누면은 다섯 가지 뭐 이렇게 되죠. 근데 LDL이라는 게 있어요. LDL은 low density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데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혈액을 통해서 체내 조직과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LDL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밀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무슨 말하고 같죠? 무게가 작다는 뜻이죠. 그죠? 무게가. 왜냐하면은 세포 수가 같은데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지금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부피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이 지질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질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다른 물질과 함께 혈관벽에 플라그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혈관벽에 플라그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저기 산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실제 이뭐 지멋대로 막그 돌아다니면서 혈관 벽에 부딪히면서 혈관 벽에 상처를 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그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낸 혈관을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그 딱지가 지죠. 그 이제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로 그 딱지가 지는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얘들이 쌓이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협소해지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쌓이는 걸 우리가 플라그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플라그가 형성이 되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동맥경화를 유발하면 혈관이 탄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혈관이 터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수 있는 거죠. 어쨌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은 식이요법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 달걀 노른자라든지 내장, 물고기에 오징어, 버터, 베이컨, 소시지, 햄 등을 줄여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이드예요. 현재까지 가이드인데
그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형성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형성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을 음식으로 먹으면 그이 콜레스테롤을 체내에서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지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그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볼 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가이드가 지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틀린 것으로 현재 간주되고 있어요. 현재 이 방향이, 연구 방향이. 생활습관, 과음이나 흡연, 불규칙적인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생활습관을 바꿔라.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해라. 그 다음에 약물 치료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미조절, 혈중 지질이 높은 경우 의학적 판단에 의해 약물 치료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질이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기름기를 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명칭이에요, 이게. 지질 중에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fat라고 하죠. FAT. 그리고 상온 상태에서 액체인 것을 우리가 기름, oil라고 하죠. O-I-L 해서 oil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름과 지방이 지질의 이제 하부 그룹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HDL이라는 것이 있는데, LDL은 이제 고밀도 지단백질이죠. 이제 이 HDL은 쓰고 남은 LDL을 간으로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해요. 이 LDL 수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LDL 수치가. 보통 여성의 경우는 60 이상, 남성의 경우는 40 이상. 그리고 이제 대사성 질환 여부를 따질 때는 50 이상을 이제 평균으로 따지는데요. HDL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의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HDL이 높은 것이.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레코멘드 되는 거는 HDL을 포함해서 HDL과 LDL의 수,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걸 이제 다 감안한 총 콜레스테롤이 이제 일정 수치 이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 동맥경화 위험도가 감소하죠.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방법은 과일, 채소, 해조류, 등푸른 채소,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HDL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운동은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검사, 정기 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운동은 꼭그 기억하셔야 될게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강도가 높은 운동을 단시간 하는 것보다 강도가 낮은 운동을 장시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운동을 할때 땀이 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운동을 할 때. 여기서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과 겨울이 다르죠?
이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땀이 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5분만 해도 땀이 나죠. 겨울에는 30분 정도는 해야 땀이 나죠. 이제 그러나 그걸 일단은 두개다 땀나는 건 똑같은 거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실제 중요한 것은 땀나는 것보다는 이제 일정 시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겨울에 땀나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만 땀이 나잖아요. 중강도로 한다고 할 때, 조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한 2, 30분 이상, 겨울에도 2, 30분 이상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지질혈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질이 기름기라고 그랬죠? 이 기름기가 이제 뭔가 과다하거나 또는 과소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일 때, 총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일 때 우리는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230 미만일 땐 경계 수준에 있는 거고, 총 콜레스테롤이 230 이상이 되면 콜레스테롤 위험 신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LDL, HDL을 나눠보면, LDL은 100에서 130 미만이 정상치예요. 그리고 130에서 150 미만이 경계, 150 이상이 되면 위험군입니다. HDL은 60 이상이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40 미만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HDL은 미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뭐 LDL뿐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문제죠.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인데 150 이상 200 미만은 경계. 그 다음에 200 이상은 고위험군. 중성지방은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살쪘다라고 할때 우리 몸속에 기름기가 있다라고 할때그 기름기의 대부분이 중성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중성지방이 대부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아주 소량이에요. 자, 대사 증후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이상의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할 내용 중에 세 가지 이상의 문제를 보유한 경우에 심리혈관 질환 위험 요인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판정할 것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대사이사 증후군 판정 그 요인이 요소가 다섯 가지예요. 하나는 복부 둘레예요. 남성의 경우 102cm, 동양인의 경우 90cm 이상인 경우, 여성의 경우 88cm, 동양인의 경우 85cm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치로 바꾸면 여자는 30인치, 남자는 32인치인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2.5 정도로 나눠보면 이제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성지방, 혈중 중성지방이 150mg per deciliter 이상일 경우 이제 위험 요소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L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성의 경우 40 미만, 여성의 경우 50 미만일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수축기에 130 이상, 이완기에 85 밀리미터 Hg 이상일 경우 이상 있는 거고요. 공복 혈당 데시리터당 100mg 이상일 경우에, 또는 공복 혈당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슐린 제제를 뭐 맞는다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이상 요소가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심리혈관 고위험군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는 허혈성 그러니까 한의학 용어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뭐 한의학이냐 양의학이냐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허혈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피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히 어디에 피가 부족하느냐? 관상동맥에 피가 부족하다라는 게예요. 관상동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관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관상이란 말이. 관상이 이 크라운 왕관 있죠?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관상동맥은 심장에 피를 공급해 주는 걸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뇌에 공급해 주는 동맥을 뭐라고 그러죠?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뇌나 심장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신체 전체에 보내는 동맥을 뭐라고 그래요? 대동맥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이제 관상동맥은 심장에 피를 공급을 하는 건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초래하게 되는 증상을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은 대동맥이나 중등도의 동맥의 혈관 내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같은 지질이 축적되어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이에요. 이런 것들의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연령 및 유전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발작이 되면 가슴이 조이는 증상과 함께 심한 통증, 협심증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콜레스테롤 및 고지방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을 적당히 하고 비만 예방을 하고 금연, 금주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의 치료 발생의 연장 또는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리지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리지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튀김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일정 온도 이상 이 기름이나 또는 지방이 가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지방산이 해체돼요. 해체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중성지방이라고 하면 중성지방은 뼈대가 되는 이제 탄수화물 뼈대에 그 지방산 세 개가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가열이 되면 일정 온도 이상 지속적으로 가열이 되면 지방산이 뼈대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해서 지방산 세 개가 뼈대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방산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걸 우리가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떨어서 유리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리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지금 여기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뇌졸중, 그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뇌졸중이 아니에요. 증상할 때 증이 아니고 뇌졸중, 가운데 중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졸도한 상태다 해서 뇌졸중이란 뜻이에요. 뇌가 졸도 중이다 해서 뇌졸중인데 뇌혈관 질환으로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완전히 두절된 경우를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뇌출혈이 있고 하나는 뇌경색이 있죠. 뇌출혈은 빵! 터진 거예요. 뇌경색은 막힌 거예요. 뇌경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뇌혈전증이 있고 하나는 뇌전색증이 있어요. 혈전에 의해서
피가 공급이 막힌 건 뇌혈전증이라고 하고, 전색에 의해서 피가 막힌 거를 뇌전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떨어져 나간 그 파편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혈전이냐 전색이냐라고 구분을 하는 거니까 이건 그 정도로만 알고 그냥 넘어가죠. 이 원인은 이제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주요 증상이 침범한 부위의 기능 장애를 시키고 기억력을 상실시키고 운동 마비를 시키고 심하면 사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예방은 뇌졸중의 예방은 정기적인 건강 진단으로 적절한 고혈압 치료를 하고 뇌졸중의 결과로 불구를 방지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마의 질환, 만성질환의 꽃, 좀뭐 꽃이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만성질환의 꽃인 악성 신생물, 즉 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맨 처음에 10대 사망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일 심각한 사망 요인이 뭐인 것 같아요? 통상 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이 뭐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암은 뭐 20%, 심장 질환은 뭐15%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암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질환은 뭐냐면은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은요.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통장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고, 뭐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고, 이걸 다 이렇게 전달해 줄수 있거든요. 문제는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은 뇌혈관계 질환은 5분 이내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이내에 죽는다는 건 발작하고 나서 5분 이내에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슬픈 얘기니까 뭐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5.5%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요. 남자는 5명 중 2명, 40%예요. 여자는 3명 중 1명, 3분의 1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년이 늘어나면 그 중에 7, 8년을 베드에서 산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연령, 평균 수명이 아니고 건강 수명이 왜 중요하냐? 그거를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 암종별 연령군별 발생률은 남자의 경우 44세까지는 갑상선 암이, 45에서 69세까지는 위암이, 70대 이후에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케이스고요. 여자의 경우 39세까지는 갑상선 암이, 40 내지 69세까지는 유방암이, 69세 이후에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발생률을 한번 표로 한번 볼 건데요. 발생률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쪽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진단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진단을 너무 많이 하고, 꼼꼼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병률이 제일 높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망률이 문제거든요. 사망률이. 어쨌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 발생 순위에서 그 총괄적으로 보면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 신장암 순이고요.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췌장암, 신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 방광암 순이에요.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 자궁, 체부암 순입니다. 암 발생 원인을 좀 잠깐 살펴보면 식생활 습관, 암 발생의 35%를 차지해요. 위암, 과다한 소금을 함유한 음식, 태우거나 높은 온도로 조리한 음식, 동물성 지방질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이 암 발생의 중요한 식생활 원인이다. 특히 태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태우는 것보다 직화에 태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단백질이 직화에서 탈때 뭐가 발생한다?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1급 발생물질이 단백질이 직화에서 탈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암 발생은 30%.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 더더군다나 흡연자뿐만 아니고 간접 흡연자를 똑같은 피해로 몰고 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간염, 암 발생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은 전염됐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전염성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은 10%예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간염이죠. 간염이 돼서 이제 간암으로 간다든지 기생충이 감염됐다가 암으로 간다든지 이런 케이스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오염물질, 타르, 벤젠, 크롬, 식품 첨가물, 각종 대기 오염물질 등 화합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식품 첨가물은 정부에서 허가한 식품 첨가물은 발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제 몰래 첨가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타르는 우리가 아스팔트의 주원료가 타르예요. 근데 그 타르가 어디에 있죠? 담배에 있습니다. 네, 그 타르와 그 타르, 똑같은 타르예요. 증상을 보면 배변과 배뇨 이상, 궤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상처가 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잘 낫지 않는다거나 이상 출혈 또는 분비물이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유방이나 기타 부위의 멍울 또는 혹 소화불량 및 연하거나 연하가 뭐예요? 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삼키는 거예요. 사막이나 검은 반점의 변화, 계속되는 기침과 쉰 목소리, 체중의 감소, 무기력, 계속되는 피로 이런 것들이 암에 걸렸다는 증상이에요. 이될수 있어요. 예방책으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접근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위험 요인의 식품 섭취 제한, 금연, 바이러스의 감염 등의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의 예방책이 될수 있고,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접촉 금지 또는 관리, 그 다음에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위해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방의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에서, 그리고 3분의 1은 적절한 치료에서, 그리고 3분의 1은 예방에서 이제 그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의 10대 암 발생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생률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생률은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덜 중요해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덜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사망률을 한번 보죠. 이 사망률이 중요한 거예요. 사망률이. 폐암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게 췌장암이 찾아내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순위로 보면 5위잖아요. 네, 남성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순이에요. 여성이 왜 폐암이 걸릴까요? 아, 물론 최근에는 여성도 담배를 피죠. 근데 옛날에는 담배 안 폈었잖아요.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음식 조리할 때. 음식 조리할 때, 예를 들어서 특히 가스. 가스를 켤 때, 그 가스에서 생기는 그 이제 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포에 작용을 하면서 발암물질을 형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킬 때는 숨을 멈추고 작동시키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증기가 있어요. 유증기. 예를 들자면 기름으로 뭐 볶는다든지 튀긴다든지 이럴 때그 기름기가 이제 비산되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처럼 쪼개져 가지고 공기 중으로 막 흘러다녀요. 그거를 이제 폐로 흡입했을 경우에 역시 발암물질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름기, 물론 뭐 수증기가 발생하는 거는 다 위험 요소가 있지만 특히 기름기가 있는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꼭 후드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환기를, 최대한 환기를 빨리 시켜야 돼요. 예, 이제 그거 참고 하시고요. 연령별로는 20대에는 백혈병이, 혈액암이죠. 이게 암 종류예요. 그 다음에 30대에는 위암이, 40, 50대는 간암이, 60대 이상은 폐암이 이제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참고로 두 가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민 암 예방 수칙. 이거는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암 예방날은 3월 21일이에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의 담배 연기도 피하자. 자, 일단 흡연은 1차 흡연이 있죠? 본인이 직접 흡연하는 거예요. 2차 흡연은 뭐예요? 간접 흡연이라고 하는 2차 흡연은 옆에서 태우는 담배 연기를 내가 맞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람이 담배를 피운 연기는 필터링이 돼요. 지금은 다 권련을 쓰잖아요. 연초를 말아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99%가 권련을 쓰죠. 권련은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 필터가 아주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걸러요. 그 필터에서. 문제는 뭐냐면 걸러지지 않은 연기를 옆에서 맞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필터로 걸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걸러지지 않은 연기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맞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3차 흡연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흡연 중에. 이거는 뭐냐면은, 담배를 피거나 또는 담배 피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담배 분진이 옷에 묻어서 그 옷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귀가를 했을 경우에 귀가에서 옷장에 옷을 걸어놨을 때그 나머지 옷에 오염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예, 통계적으로 심각한 위험이에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다채롭고 균형 잡힌 식사하다. 여기 다양한 식사라는 것은 뭐예요?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는 영양소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지 말고 탄 음식을 피하자.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를 피하자. 여기서 물리적으로 위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양, 예를 들어 소주는 두 잔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수치가. 그거는 두 잔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먹으라는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수치예요. 제일 중요한 건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자.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이 건강 체중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이 비계로 형성된 체중이냐 또는 근육으로 형성된 체중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통상 일반적으로는 이 말을 따르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운동 양에 따른 체중 관리 방법을 따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비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자. 안전한 성생활로 성백의 감염병을 예방하자. 작업장에서 이게 산업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보건수칙을 지키자.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하자.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초기 검진 지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년 주기로 하는 게 표준이에요. 그런데 간암, 고위험군의 경우 6개월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은 1년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연령, 정기적으로 하는, 물론 여기서 최초 연령 이전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돈 내고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이제 최초 연령이죠. 40세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대장암은 50세,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은 20세예요. 자궁경부암은 왜 이렇게 나이를 낮추죠? 가능한 한은 자궁경부암은 초등학교나 이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렇게 낮추냐면 이걸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대인의 경우에는 20세는 너무 늦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건 뭐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의 경우에는 54 내지 74세의 경우 고위험군일 경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간암의 고위험군은 간 경변증, 경변이 뭐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형간염 항원이 양성되고, 항원과 항체라는 말의 차이는 뭐죠? 항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항원이에요. 그리고 면역 체계에서 문제 일으키는 애를 대항하는 게 항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감염 이상 흡연력 보유 현재 흡연자, 중단자가 아니에요. 현재 흡연자 중에 30감염 이상,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그 하루에 한 갑을 1년 핀 것을 일감년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갑을 1년간 핀 거를 일감년이라고 하는데 30감년 이상 흡연을 한 사람 중에서 현재 흡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이 고위험군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건행정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